지금 1시간 5분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한량산 1분 못했죠. 바람이 차 있어요. 외납도 내납도. 바다의 풍경과 날씨가 저 거금도 여수. 야, 오늘 멋있다, 멋있어. 여기 올라오는 게 아주 천길 낯설어요. 위험한 곳. 강산폭포 쪽으로 왔습니다. 강산폭포에서 능가사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정표를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우측에 올라가면 여기 선재봉 2.5km, 성주봉 3.8, 두륜봉 4.5 올라갑니다. 바 저 앞에가 이제 올라갈 이제 팔령산에 암릉이 딱 고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도의 명산 암릉과 다도해의 절경을 품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령산에 왔습니다. 남쪽을 향해 징검다리처럼 솟은 8개의 봉우리와 도움으로 신선대 선녀봉 최고봉인 팔령산 깃대봉 곡강마을 그래서 출발해서 강산폭포 선녀봉 제1봉을 거쳐서 2봉, 3봉, 4봉, 5봉, 오로봉, 6봉, 두리봉, 7봉, 칠성봉, 8봉, 적치봉, 팔령산 깃대봉 경상 608m까지 다녀와서 편백숲에서 능가사로 하산합니다. 오늘 총 산행 거리는 8.3km, 산행 시간은 5시간 예상하고 오릅니다. 제2봉, 성주봉 3.5km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이제 2봉에서 1봉으로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했는데, 아, 이 남대에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나무들이 파랗게 있어요. 아, 단풍이 들 생각을 하지 않네요. 아, 다음 주, 아,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번 임도를 만납니다. 여기 이제 임도를 지나서 가로지대로 갑니다. 여기 이정목 있고요. 선녀봉 1.7km 남은 지점에 이제 직진해서 이제 여기부터 가파른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네, 여기가 강산폭포인데 여기는 이제 비가 와야 물이 있어요. 폭포가 건폭에 건폭. 아, 여기 강산폭포. 저 물이 아주 작게 내려옵니다. 가람막이 있네 그냥. 자, 중부지방하고도 이렇게 날씨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아, 지금 색깔을 변할 생각을 하네요. 오늘 다도해 국립공원 팔령산에 왔기 때문에 암봉 암릉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바다 다도해 뷰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아, 능가사 쪽으로는 1봉부터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능가사 쪽은 많이 가고요. 이쪽에 강산폭포 쪽은 이렇게 산행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등산로를 아, 예쁘다.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돌로 잘 준비가 됐어요. 아, 여기 성주봉 2.3km 남은 고개에 왔습니다. 여기는 해발 254m. 이 앞에 좌측으로 아, 편백수위 멋들어지네요. 이제 계속 여기서 등산을 타고 오릅니다.
단풍잎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붉게 물드네요. 아, 이제 제습은 마지막입니다. 아, 다들 아, 라베타 펼쳐지시 합니다. 아, 너무 멋있다. 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30분 올라온 지점에 멋있을 수가 없네요. 아, 바로 옆에 안부경 올라가면 더 멋있겠네요. 계속 직진. 강산폭포에서 팔랑이 나올랐고요. 여기 선녀 일봉. 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한번 돌아올게요. 지금 여기까지 35분 걸려왔어요. 또 아까보다는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어요. 넓게 다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수. 아, 직진해서 올라가면 이제 계속 선녀봉 오르게 되고요. 아, 이 밑에 보세요. 아직도 밑에는 새파라는데 이제 단풍이 아직도 안 들었어요. 파란하는데 구름이 둥글둥글 떠 있고요. 저 펭귄이나 농촌에 볕짓들 이렇게 겨울에 손목이감으로 만들어놨죠. 자, 이쪽 이제 계속 이 바위 능선을 따라가게 되고요. 저 앞에 깃대봉이 저 앞에 보이네요. 선녀봉까지 올라가면 팔봉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아, 이렇게 암릉차는 재미가 쓸쓸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아, 골짜기에 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갈대가 바위 틈에 예쁘게 하얀 모습 보여주고요. 하얗게 갈대 모습. 여기 선조봉을 오르면 이렇게 난간대를 엎드리고 올라 내려갔다가 다시 저 앞으로 저 위에 곳이 선조봉. 선녀봉 오르는 곳인데요. 저쪽에 2봉에서 1봉 갔다 오는 등산로가 저기처럼 이렇게 가파르고요. 지금 선녀봉 오르는 등산로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힘든 코스가 있어요. 아, 한전 세사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쪽에는 또 반대편에 이렇게 한전 손잡이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강산폭포에서 1.5km 지금 주차장에서부터 55분 올라온 지점입니다. 안전신터 바로 이제 우측에 두고 저 앞으로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1시간 5분 올라왔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팔령산 1봉부터 쭉 나름이 서 있어요. 나름이 서 있고 2봉으로 먼저 와서 1봉을 찍고서 다시 넘어와서 2봉에서 3봉으로 진행합니다. 우측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고흥반도를 쭉 이렇게 중요한 고흥반도고요. 저 이제 보면 야, 정말 멋있어. 저 앞에 랑도 앞에 여수가 보입니다. 예, 대마도가 보일라나요? 대마도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대마도도 보인다는데, 저 앞에, 저 여수의 돌산 대교, 나루도, 외나루도, 내나루도, 요 앞에 거금도. 저 앞에, 휴양림. 저 앞에가 깃대봉 정상입니다. 이 팔령산은 해상국립공원이지만 이렇게 암릉, 암봉 또 바위로 타고 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령산 8개의 봉우리와 플러스 선녀봉, 깃대봉 이렇게 모두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선녀봉 518입니다. 여기 1시간 5분 올라온 지점. 아, 지금 바람소리가 세차입니다. 초속 8m, 7m 오늘 일부가 이랬었는데 바람이 정말 세게 부네요. 아, 이 단풍나무가 이제 지금 500꽂이 이렇게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 단풍나무도 많지 않은데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남쪽으로 약간씩 이제 남은 곳이 좀 붉게 물들어요. 좀 예쁜 곳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이 쪽에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자연휴양림에서 올라오는 곳입니다. 좌측으로 1.1km, 지금 선정을 해서 8km 남았고요. 예. 육공, 두루공, 성주공 400m 남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 457m입니다. 여기서 쭉. 아,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부네요. 초속 7, 8m. 이렇게. 지금 올라온 선여봉입니다. 이야, 아름답다. 여기 산거리에 왔습니다. 이제 우춘 유영봉 1봉이고요. 성주봉 2봉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우추로 1봉을 들려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추로 1봉을 들렸다 2봉 다 이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2시간 30분 걸려서 여기 왔고요. 이제 1봉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있던 등산로입니다. 아, 이렇게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밧줄였는데 이제 세사슬을 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 놨네요. 많이 변했어요. 쉽게 이제 계단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아주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저 앞에 일봉입니다. 아, 지금 선녀봉 쭉 등산 타고 올라왔고요. 여기 이제 이봉 가는 등산로. 아유,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일봉으로 또 진행합니다. 흰가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들을 만났습니다. 주차장 2.6km. 여기가 유영봉 사거리입니다. 유영봉 사거리, 유영봉 일봉. 팔령산은 팔본 기러기가 나란히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물고기를 나란히 깨워놓은 것 같다. 구름 가운데 우뚝 서서 기특한 자태를 뿜어낸 봉우리에 서 있다. 이것이 팔령산입니다. 팔령산 일봉에 왔습니다. 지금 2시간 40분 걸려서 왔어요. 저 앞에 선녀봉, 그 앞에 2봉 올라가는 곳이 살벌한데 살벌해. 멋지다. 그런데 올라가서 쭉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 성주 올라가는 곳. 아, 여기 가파래요. 아, 옛날에 대롱대롱 매달려 올라가던 곳인데. 자, 지금 이렇게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어 놨어요. 아, 멋있다. 일봉. 일봉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저 앞에 승가사, 저 앞에 이봉입니다. 제 이봉 선주봉에 왔습니다. 538m. 2시간 40분 왔고요. 이제 또 3봉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제 오르락내리락 아기자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 곳은 많잖아요. 이제 아,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곳, 2봉, 3봉으로 갑니다. 이렇게 또 이제 3봉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안전이 왜 있어요? 지금 2시간 55분 올라왔습니다. 지금 3봉, 564m. 자, 4봉으로 올라갑니다. 자, 저쪽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아, 하이라이트. 옆에 멋들어지죠. 멋있다. 저 끝으로 이렇게 떼고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계속 계단 따라 올라갑니다. 4번 저쪽에 오고 4봉에 왔습니다. 지금 4자고 578m 3시간 걸려왔네요.
저쪽에 육봉. 그 앞에 오봉. 그 앞에 육봉. 산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봉으로 진행합니다. 오봉, 온 오봉입니다. 오봉. 육봉으로 진행합니다. 한 동안 다 갔나? 아니 밑에 있대 밑에. 네, 저 우리가 선두라 지금. 공경합니다. 역시 멋지죠. 이 앞에 두루봉입니다. 두루봉이 꽉 막는데요. 아 웅장하죠. 저 등산도 보세요. 옛날에 저 시설 안 했을 때는 밧줄도 타고 정말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바로 육봉 두루봉으로 진행합니다. 아 힘들어. 육봉 두루봉으로 약간 어려합니다. 마지막 제일 힘든 곳에 육봉 두루봉 오르는 것 같아. 맞죠 여기가 마지막. 아 멋있다 정말. 자 이 자 예. 힘듭니다 이게 아주 힘든 곳이에요. 일단 조심. 두봉산 많이 계고 못자네 정말. 멋있다 멋있어. 여기 올라오는 게 아주 천길낙답이다. 아주 위험합니다. 조용한 곳에 두루봉 올라가는데 아 이렇게 힘들어요. 자 마지막 이제 제일 힘들 곳 올라온 것 같습니다. 두루봉 3시간 15분 올라갔네요. 596m 계속 진행합니다. 아 여기 조망도 좋고요. 아주 멋있어요. 저 오봉까지 또 가겠습니다. 바로 올라온 오봉에서 이제 육봉, 이제 7봉으로 진행합니다. 자, 저 앞에 7봉. 아,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쭉쭉쭉쭉 내려갔다. 수탄에 가면 저 다음에 7봉. 7봉으로 옵니다. 통천문. 통천문입니다. 통천문 지나갑니다. 여기 실성봉 3시간 25분 자 왔습니다. 실성봉 정상에서 한번 쭉 돌아가겠습니다. 멋지게 4봉부터 한번 쭉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여기 사방이 주방에 확 터졌어요. 이제 8봉, 9봉, 6대봉 칠성봉입니다. 칠성봉에서 8봉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고자차가 별로 없고 조금 내려갔다가 봉우리 앞에 올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 8봉으로 아 여기도 막거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자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어요. 마지막 저 앞에 정상석이 보이네요. 아 너무 잘 되어놨네요 이렇게. 전부 뭐 이제 이렇게 등산들을 이렇게 나가지고 앞에 기대봉 정상입니다. 저쪽에 이제 9봉.
기대봉 정상입니다. 여기서 한번 쭉 돌아보고 마지막 이제 기대봉으로 기대봉이 조심하기 좋잖아요. 여기서 이제 멋진 풍경을 봅니다. 이렇게 한량 지금 아름다운 풍경을 날씨가 좋아 최고의 뷰를 만든 듯 적치봉 500m입니다. 지금 한 거리 좌측으로 기대봉 올랐다 다시 이쪽으로 원점화에 돼요. 현재 주차장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기대봉 500m입니다. 앞으로 직진합니다. 휴양림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를 만났어요. 바로 여기서 7m입니다. 휴양림에서 올라오고 여기까지 이제 순탄하게 올라왔어요. 바로 200m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 기대봉 정상, 활령산 정상입니다. 아 여기 바로 기대봉 오르기 전 아 저 앞에 코스 한번 보면 저 끝머리 바위 선녀부 쭉 타고 와서요 2봉 찍고 1봉 다녀와서 2봉 다시 3봉 4봉 5봉 6봉 7봉 8봉까지 쭉 따라왔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여기 8봉까지 기대봉 왔습니다. 지금 3시간 55분 609m 자, 최고봉입니다. 근데 뷰가 남쪽으로만 있지 북쪽으로는 없어요. 자, 남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자, 저 앞에 나루도 아, 나루도가 있고요. 벗어납니다. 오늘 10개의 봉우리를 모두 찍고요. 8개의 팔봉산을 왔지만은 선녀봉, 기대봉, 정상 찍고 지금 벗어납니다. 아, 여기 아주 뭐 대단위입니다. 대단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여기가 편백숲이 아, 저 위에서 보니까 이 새파랗게 있던 것이 이 편백숲이에요. 편백숲을 지금 계속 지나가는데 아주 여기 힐링이 되겠어요. 아, 이쪽으로 하산한 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저 하산로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탑재 이정표였네요. 탑재.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2.5km 계속 하산합니다. 물들은 것이 있는데도 이게 칙칙해요. 지금 계곡이라 이렇게 칙칙하고 햇빛을 받으면 예쁠 텐데요. 빛이 나오니까 좀 예쁘죠. 왜 빛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령산 탐방로 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능가사에서 올라오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능가사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팔령산 정상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르막 내려간 팔령산이요. 즐거우면서도 아주 억세고 거칠은 팔령산입니다. 팔령산 오늘 날씨 짱 너무 좋아요. 고흥 반도에 있는 팔령산 암릉 암봉 산행을 모두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한국의 멋진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구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